조카한테 제알 지금 잘. 네, 네. 지금 나올 때 정도 되면 이제 목발 다 띄고 이제 아... 운동 조금씩 할 거예요 아마. 진짜 빠르다. 다행이다. 그 원남매 아버지 이동구 가족분들이 정말 특별한 검사를 받았대요. 어? 일반 검사가 아니고. 일단 저도 뭐 이런 게 있는지 확실하게 잘 몰랐는데 예. 이 아이가 어떠한 스포츠에 매력을 신기하다. 느끼고 어떠한 스포츠를 했을 때 뭔가 그 유리한 거는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DNA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미나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 이게 역신쟁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DNA 그럴 수도 있어요. 운동 능력 DNA 검사가 된다는 거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해요.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네. 아, 궁금해. 영상 볼 때까지 안 가르쳐 주지. 아 정말 이런 캠프 아니었는데. 궁금하다,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 오. 어, 탁구. 오. 어? 오. 잘한다. 오, 시안이. 시안아. 아, 시안이 많이 컸네요. 어머. 오. 어,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오. 우와. 우와. 옆구리. 우와. 아픔 못 느낀다. 아빠가 좀 약한 것 같지 않아요? 아픔을 못 느껴. 아니 수아가 좀 힘이 세요. 아 수아. 너 왜 잘해? 저렇게 여유 있게 한다고요? 네, 너무 잘해. 이거 힘든데? 풋. 안녕하세요.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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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9살. 시안이에요. 특별하게 뭐 어떤 스포츠를 가르쳐주거나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집에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끼리 놀이 삼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집이 스포츠 센터 같은데요? 네. 시안이는 공을 하는 건 다 잘하는 것 같아. 나 하키 못한대. 아 유수민 선수랑 개인적으로 친해서 집에 놀러 왔을 때 배드민턴. 좋네. 골프. 우와. 우와. 첫 버디. 아홉 살인데 첫 버디. 우와. 다 잘한다. 우와. 야. 뭐야? 와, 윤준이 지금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타이밍 봐, 타이밍. 아, 시안이 진짜 잘해요. 애기 라이언킹 같아요. 나보다 슈팅 더 세요. 어머. 와! 어머, 어머. 아, 매력적이다. 진짜? 귀엽게 잘하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쵸? 잘하네. 설아. 클라이밍. 또, 이거, 보드. 아, 설아는 좀 유연하네요. 있고 이런 거. 우와. 이봐봐, 이봐봐. 오. 와, 저게 뭐야? 와그라노, 와그라노. 야, 진짜 잘한다. 운동 선수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어? 네, 네, 네. 중간. 오.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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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검사와 적정을 도와줄 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장소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힘이 센지, 아니 몸이 유연한지 이런 것들을 유전적으로 살펴볼 거고 타고나는 거. 다음은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힘이 좋은지, 민첩한지, 순발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거예요. 시안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는지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도 보는 거야. 누구 닮고 싶어? 아빠. 오! 아빠 너무 좋아해. 응. 설아는?
엄마겠지. 설아는 엄마네. 수아는 누구 닮고 싶어? 엄마. 엄마. 제일 싫어 아빠 닮았다고. 아, 왜? 왜 그러지? 원래 아빠를 닮았는데 엄마를 닮고 싶어. 근데 어떡하지? 설아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 좌절. 어머 어머. 그래서 먼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건데 반드시 벽을 끌고 줘야 돼, 벽을. 운동선수가 꿈인 친구들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가만히. 검사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네. 엘리트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검사를 많이 해요. 윤준이 하고 싶어 하겠다. 아, 윤준이 너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저도 하고 싶어요. 아마 슈퍼급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운동신에 좋으셔가지고. 슈퍼. 네. 진짜요? 네. 아, 일단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초 체력 테스트 뭐 근력, 근파워,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그리고 뭐 무척성 이 정도 간단하게 측정을 하실 거고 일단 여러분들 균형 잡기 할 거예요. 균형 잡기. 균형은 수술하잖아. 왜 이렇게 귀여워 애기들. 시작부터 다른데? 설아. 저 밸런스 저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계속해 계속해. 삐 소리 날 때까지. 어머. 자, 네, 아,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어 좋아. 어 좋아. 우와. 잘 잡는다. 저거는 금방 안 해 금방 안 해. 오 잘한다. 오 시연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집중력, 집중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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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 수 있어. 수아. 집중. 자, 집중, 집중. 자, 그만 하세요. 내려오세요. 우리가 했던 그런 보드랑 다 완전 달라요, 또.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아, 기울었고, 아. 그거를 측정을 다 하는 거예요, 저기. 아,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아빠 먼저 해볼게. 저 사이드 스텝 측정을 우와. 할게요, 이번에는. 오! 아, 이건 아빠 잘하시지. 이거 아빠 전문이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아빠 축구에서 좀... 많이 나오는 스텝이니까. 네. 자, 준비. 시작! 오! 아, 역시. 오! 오! 빠르다. 이게 빨라. 자, 노란색 넘으셔야 돼요. 하! 와. 솔직히 반바지로 갈아입으려고 그랬었거든요. 더 잘 갈아입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자, 봐봐요. 요거 발 이렇게 문 상태에서 자, 부르마. 요게 요런 식으로. 어, 그렇게 가도 되는데 수아야, 수아 먼저 아빠가 내가 가르쳐 줄게. 일로 와. 수아 이거 할 줄 알지? 응. 해 봐. 가 봐. 자세 나온다. 움직이는 거 말고. 잘할 것 같아. 고! 아이들은 하얀색 선, 어른들은 노란색 선. 굿!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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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 잘한다. 딱, 딱, 딱.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 어. 그만. 와. 수환, 잘한다. 수환은 사이드 스텝 이거 해야겠다. 화려하게. 자, 준비. 시작. 오, 송배역, 송배역. 잘하네요. 오, 바로 숙여. 와, 좋아. 잘한다. 잘한다. 이거 이거 찍잖아. 우와, 진짜 잘한다. 한 번에 가니 한 번에 가니 아니라 따닥 딱 따닥 딱. 안 듣고 싶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등 가격처럼 이거. 이등 가격처럼 이거. 이거 봐. 아빠는 계속 지금 다 걸리는데. 아빠가 저렇게 한 거야. 아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하라고. 뭐야? 어? 설아야, 설아야,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좋아요. 28개. 오,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설아. 설아. 봐,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지, 이런 느낌. 아이, 누가 저렇게 합니까? 어? 원리를 이해만 하면 되는데, 금방 이해하잖아. 화이팅! 자, 준비. 준비. 시작! 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넘어가. 금방이 하잖아. 금방 빨리 하는데 약간 설아는 포기가 살짝 빨라요. 어, 안 되면. 우와. 우와, 잘한다. 끝났어. 아, 그만. 잘했네요.
잘했어요, 잘했어. 35개 대단한 건데? 딴 데 가면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집에 오면 되게 못하는 애 진짜 상대적으로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잘하는 건데. 오. 자, 여기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 측정하러 왔는데요. 아, 윗몸 일으키기 마의 구간. 자, 일단 누워 편하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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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괜찮아. 좋아. 안 한대. 안 한대. 저 누우면 일어나기 싫잖아. 못 일어나요. 턱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그렇게 쓰면서. 오케이 하나. 오. 오케이 잘한다. 조건 힘. 오케이 좋아. 1분 동안이 그렇지. 애들한테 너무 긴 시간이죠. 아, 그렇죠. 너무 긴지. 30분 그치. 안에도. 오! 끝까지 하네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 힘들어. 오. 하라 많이 한 것 같은데. 잘했어, 그래도. 이거 어떻게 1분에 그때 뭐 한 몇 개 했더라?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1분, 1초에 하나씩 한 60개? 그렇죠, 그 정도 하죠. 60개. 1분에 60개를 한다고요? 아, 한 7, 80개까지 해요. 어, 진짜요? 네. 아, 뭐, 현역 때는 뭐. 그냥. 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분에 60개. 과연? 시작! 우와! 이야. 와, 다르네요. 근데 자세가 딱 나오긴 하네. 오! 잘해. 잘하네, 시안이. 딱 정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안이. 왜 이렇게 빨라? 살아보셨어. 쏴야. 28, 28, 30. 아, 그리고 시안이는 하면서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아빠는 아예 보질 않아. 본인 잘하겠다고. 본인 테스트 때문에. 내가 한다고 시안이 하는 걸 못 봤어.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잘하네, 시안이. 저 엉덩이 드는 거 봐줘, 엉덩이 드는 거. 배치기 빡빡. 아니, 아버지! 아, 저 뭐예요, 지금? 아니, 아버지, 배치기 하네. 아, 진짜 내가 저러고 있었어? 아빠 너무 많이 하려고. 어깨, 어깨, 어깨 붙여야 돼, 어깨. 지금 시안이는 배치기도 안 하잖아. 더 들어. 아, 이제 대놓고 들어, 대놓고. 줘봐. 아, 줘봐, 저 점점 더 들어, 더. 힘들어질 때마다. 그러네요. 아, 들으네. 줘봐. 아, 이제 안 올라가. 느려지니까 보이네요, 느려지니까. 아자. 오씨. 아. 아, 너무 슬퍼. 괜찮아. 불태웠다. 아니, 생각은 현역인데 몸이 현역이 아니더라고. 근데 한 3년 지나면 익숙해져. 검사가 먼저 줬습니다. 와. 결과 이제 나온 건가요, 이게? 어? 네, 먼저 유전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바로 결과가 나와요? 네. 잘 들어봐, 너네. 유전자. 아, 아빠 닮았는지, 얼마 닮았는지 이제 확 나올 거야, 이제. 액틴3라고 해서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근육과 관련된 거. 근육 수축 안정화. 네. 네. 보시면.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지금. 이동국 선수는? RX. RX. 어? 네. RX. RX예요? RX. 네. 어, 뭐야? 소라는? RX. 야, 너 근데 아빠 닮았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절망이야? 그냥 엄마가 조금 더 좋으니까. 귀여워. 시안이도? RX. 아렉스. 어? 나 수아도? RX. 오, 다 아빠를 닮았네요? 시안이도? 엄마는 RR 타입인데요? 네. 에? 엄마는? 엄마는? 엄마만 다르네요. 이제 슈퍼 DNA를 가진 겁니다. 이제 슈퍼 DNA를 가진 겁니다. 슈퍼 DNA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와 엄마가요? 너무 의외인데? R이 우성인자거든요. 그래서 R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아, 그 엄마가 유전자가 훨씬 더 슈퍼 더 금메달 유전자를 가진 거죠. 슈퍼 더 금메달 유전자를 가진 거죠. 금메달 유전자. 금메달 유전자. 이야.
엄마는 운동 안 하셨잖아요. 선천적으로 이제 RR 타입은 힘과 스피드가 뛰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 R은 알겠는데 X는 뭐예요? X는 지구성이 뛰어난 걸로. 심폐지구력. 지구성? 네. 이걸로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본인 종목을. 그렇죠. XX가 난 단거리 선수 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근력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고. 신기하다. 중간 타입은 RX 같은 경우는 중간이기 때문에 나는 장거리 마라톤을 할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러면 형태경처럼 테니스를 하면서 중장거리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그런. RR은 진짜 뭐 씨름이나 뭐 유도나 역도 그냥 한 번에 확 힘을 쓸 수 있는. 힘 쓸 수 있는. 저는 뭐 사실 운동신경은 DNA 검사했어도 씨름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RR. 그냥. 검사 필요가 없어. RR. 진짜. 예.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중간 타입이에요. 자녀분들도 모두 중간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또 지구성이 뛰어날 수 있는 양쪽으로 다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거봐, 거봐. 아빠의 유전자를 닮았는데 실망할 필요 없는 거야. 아이들 실망했어요? 표정이 안 좋지. 나는 아빠 유전자가 되고 싶었어. 나는 아빠 유전자가 되고 싶었어. 시안이. 아, 진짜? 난 아까 전에 말했잖아. 아빠가 하는 거 다 멋있어요. 그래서 닮고 싶어요. 야, 저 친구는 좀 타고났구나. 그런 친구들 대부분 이제 알랄. 그렇죠. 타고난.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타고났네.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그럼 월클이 되는 거지, 이제. 월드클래스가 되는 거지. 오! 알랄이 노력이 부족해. 게으른 천재야. 어, 맞아. 그거 있더라고. 조금만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그렇겠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게으른 천재가 아니었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몰라. 노력을 했네요. 네, 노력을 했어요. 체력 측정 검사도 한번 결과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한 거 있지? 맞아. 그거 결과 나왔대. 그 얘기 들어보죠, 선생님한테. 설아, 소아 같은 경우는 그 동일 연령대, 그 10살 유도 선수들 그리고 테니스 꿈나무 선수들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근력과 심폐지구력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보다 높다고요?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상, 오케이. 힘 쓰는 거, 펜싱, 테니스, 뭐 유도, 심폐. 지구력. 네. 많이 뛰는 그런 스포츠 해야겠네. 그래서 뭐 단거리 종목도 잘할 수 있고 지금은 또 장거리 종목도 잘할 수 있어요. 시안이 같은 경우 이제 윗몸 일으키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안이는 22개 됐어요. 네. 근데 동일 연령대의 유도, 꿈나무 선수들은 23개 됐어요. 그만큼 따라갔네, 시안이. 거의 운동선수만큼. 귀여워. 순발력이라든지 민첩성이 다른 종목보다 평균 이상으로 좋게 나타났어요. 밸런스 같은 경우도 체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좋게 나타났습니다. 대단하다. 시안아, 축구 지금 맞는데? 축구 선수 맞는데? 축구? 맞아.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동욱 선수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 또 기린사이구만. 역시. 진작에 들어오자. 아빠 오늘 진작에 임했거든. 라이언킹이거든요. 그럼요. 라이언킹. 오늘 진심이었어요, 진짜. 검사에. 우리의 라이언킹.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죽었다! 진짜 열심히 했네. 저렇게까지 하셨어? 잘하셨어요. 어떻게 복귀 준비할까요? 복귀 준비할까요?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 축구에서 필요한 폐활량 같은 경우는 20대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장난이다. 폐활량이 수영 선수보다? 예. 네. 20대. 와, 장난 아니다. 수영했었어야 되는데요. 아, 선생님 또 뭐 그런 얘기를 또 여기서 애들 앞에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요? 예. 네. 더욱 놀란 것은 저희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 네. 네, 현역 선수 때의 근 파워를 비교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구나. 박태환 선수 현역 시절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짜? 박태환 선수도 국가대표에서 최상위급입니다. 아, 그래요? 이동국 선수는 최상위급입니다. 최상위급. 근 파워는. 결과적으로 딱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될 게 너희는 이제 어떠한 운동을 해도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를 잘못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제. 잘못하면 너희가 잘못한 거야.
확실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왜냐면 결과가 너무 좋거든 지금. 너무 귀엽다. 지금까지 이동 수술만 우리가 지켜봤지. 아랫부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 오늘 아내분이 왔어. 아내분이 왔어.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 와이프가 어떠한 그런 뭐 그냥 남자들이 만약에 뭐 4대4 축구를 하는 족구를 한다. 예.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똑같이 여잔데 남자 이렇게 같이 해도 표시가 안 날 정도. 친구들하고 여자친구들 해서 같이 뭐 밥을 먹고 그러면 80 내기를 항상 시켰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운동하는 거 보고 와이프가 웃겼던 거야. 잘하네 잘하네. 아이고 귀엽네 귀엽네. 아, 봐봐 오늘 너네 피곤하지? 시안이는 어때? 아니 테스트지 울려? 오늘 웬만한 하루 운동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하신 거야.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 그래서 너네 영양 보충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와 쪽갈비. 아 이제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죠. 아 뜯어야지. 뜯어야지. 이제 너네 이거 하나씩 먹어봐. 뭐? 나 이거 나 이거. 아 우리 수아. 콩닭처럼 먹는 거 뜨겁지? 뜨거워. 자연스러웠어. 아 귀여워. 아 귀엽다 귀여워 진짜. 진짜. 뭐 뜯는 거야? 탁월한 호감이다. 수아도 잘 먹죠. 오. 꼭 뜯겠어. 와. 야 성향이 좀 다르다. 진짜 스타일이 다 달라요. 거의 뭐. 양치질하고 진짜 양치질하고 진짜 양치 저런 것도 있었어 못 봤는데 아이고 한 개 더 주세요 예 아, 귀여워 아빠는 한 개 더 주세요 시안이가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이날은 잘 먹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힘들었어 운동해서 아 힘들지 오늘 뭐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 잇몸 일으키기 그게 마의 구간이었거든. 어?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제일 재밌었던 거 중심. 아, 중심 잡는 거? 네. 오. 근데 너네 그거 어떻게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잘하더라, 근데. 그니까. 근데 설아, 수아는 아빠 닮기 싫어? 설아, 아빠 봤는데 아빠 닮았다, 아빠 유전자라 그러니까 딱 갑자기 고개를 숙여버리던데? 그러니까. 아빠랑 똑같은 게 많잖아. 근데 나도 엄마랑 똑같은 걸 하고 싶어서 그냥 그걸 원했던 거야. 엄마랑 똑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착한 거. 착한 거는 못했다는 거. 아니. 아 뭔가 공부 잘하는 거. 아빠 양떼야. 아빠 양떼야. 아빠 양떼야?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양떼는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빠는 똑똑해. 뭐가? 아, 양떼 똑똑하대. 너네는 여러 가지 스포츠를 많이 경험을 했잖아? 자,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해봐. 어떤 종목이 가장 힘들 것 같아? 축구, 테니스, 야구. 그 종목이 축구, 야구, 테니스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축구. 야구. 테니스. 축구. 어머. 야구. 야구? 응. 왜? 몰라 그냥 야구 힘들 것 같아. 아니 너네가 다 해봤을 때. 축구. 축구가 제일 힘들 거. 테니스. 테니스가 힘들 것 같아. 아니 뛰는 게 막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테니스 축구 얘기 하라고. 뛰는 거. 아 테니스. 힘들잖아. 테니스가 힘들어? 응. 축구가 더 힘들긴. 봐야 그냥 축구라고 해줘라 그냥. 시안이는 축구를 하니까 아는 거지. 테니스도 해봤잖아. 응. 테니스는 어땠어? 별로 안 힘들어. 그렇지. 아빠도 축구장에서 별로 안 뛰잖아. 알고 있네요. 아니 그게 그렇게 보여서 그런데 봐봐. 체력이 막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항상 20%씩은 놔두는 거야. 운전 앞에서 완전 집중력 있게 잡아먹어. 오빠 그럼 골 넣은 적 있어? 골 넣은 적 있어? 대한민국에서 아빠보다 골 많이 넣은 사람이 없어.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냥. 전 세계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뭐 있겠지. 뭐 그들이 아빠도 모르듯이.
이거 판을 한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판을 한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타이밍! 아, 치고 빠진다. 가장 재밌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중에서? 너네가 지금까지 해본 거. 난 솔직히 클라이밍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나도 클라이밍, 나도 클라이밍. 왜냐면 클라이밍 약간 성공하면 기쁘잖아. 축구도 그러고. 수아는 뭔가 딱 이렇게 했을 때 끝나는 걸 해야 되네.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은 수아는, 설아는? 그냥 클라이밍. 어머. 알았어, 클라이밍 한번 가자. 네. 그러면은 자, 이거. 요즘 클라이밍에 빠져서 아이들이. 오. 엄마는 너네 운동을 안 시키려고 그러지? 아, 엄마는. 근데 너네 놀다가도 다쳐. 그렇지, 그렇지. 그잖아. 그렇지 않아? 놀다가 좀 더 많이 다치는. 그러니까 놀다가도 많이 다치잖아. 아빠는 운동선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언제든지 운동하고 싶다든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말릴 생각은 없어. 응?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 알았지? 응. 아, 정말 좋은 환경이다. 진짜 그루가 또 형제들이 자극이 되고. 잘 먹는다, 진짜 너네. 대박이다.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집에 운동선수가 자기랑 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세 명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짜 쉽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막 종목까지도 좀... 다르면 남매가 다 진짜 다 종목이 달라. 이야, 어떡하냐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줘. 자, 그렇다면 이제 배활량 어느 종목이 더 적합할까요? 아~ 축구, 테니스. 아~ 어느 종목이 더 적합할까요? 아~ 축구, 테니스. 아, 그래요? 아, 또요. 갑자기? 축구 선수들이 그 셔틀런이라는 거 많이 했죠, 셔틀런. 그렇죠. 막 왕복 달리기. 네. 그러니까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항상 5시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축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축구 선수들. 네. 축구 선수들은 그래도 90분 때로는 뭐 120분까지 뛰게 되면 많이 뛰면 한 13, 14km를 뛰거든요. 테니스에서 두 개의 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두 개의 심장이요? 두 개는 없어. 두 개가 없어요. 두 개까지는. 그거는 박지성 선수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박지성 선수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 그러면 right now 지금 바로 와. 테스트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계가 들어올 거거든요. 아, 최고의 기계가 들어올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첨단. 야. 디지털 아니군요. 야. 디지털 아닙니다. 아, 디지털 아닙니다. 야. 아, 아날로그. 너무 오랜만이다. 귀여워, 귀여워.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자, 세 분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시작! 아, 놀라워. 욕이라 하시는데, 조원희 선수는? 욕이라 하시는데, 조원희 선수는? 저건 달라. 와, 너무 힘들다. 이동구! 너무 힘들다. 이동구 우승! 야, 다르네. 다르다. 다 다르다. 근데 마지막에 불러 그러는데 안 불러줘, 마지막에 진짜. 목욕탕 가면 네. 우리 가끔 친구들끼리 시합을 해보잖아요. 네. 그럼 이기는 편이었어요? 거의 이기는 편이었어요. 기록을 재봤는데 한 2분 한 30초에 40초까지. 속에서 네, 그렇게 오래? 우와. 그럼 선수들 그럼 좀 더 뛰어주지. 선수들 그럼 좀 더 뛰어주지. 아니 왜 그렇게 맨날 위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막. 축구 대회는 좀 알게 됐어. 은퇴하고 나서. 쭉 펴야 돼. 이렇게 올려야 돼. 올려! 아, 아빠를 운동시키는 운동. 저거 다 먹어요, 미나가? 처음 봐요, 저런 거. 우와. 미나, 이것마저 잘하면 어떡하죠? 오. 야, 저 리듬 타잖아. 오. 제대로 타는데요? 우와, 너무 귀엽다. 아, 세상에. 일로 와, 미나. 그분 시합 때 너 쉽게 졌잖아, 그지? 안 된 거 뭐가 있어? 미나다. 다 안 됐어? 아니. 그러면? 랠리? 랠리가 안 됐어? 조금. 랠리 조금. 아, 이제 최근에 그 순창 주니어 대회가 있었는데요. 대회 나왔어요? 대회 나갔어요? 대회 나갔다 왔어요. 순창에서 많이 하지. 이민아,
일어났어 미나래. 아 귀여워. 미나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적극적이었었어요. 게임을 지더라도.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겨야 되고 막 약간 그런 거가 되면서 자꾸 소극적으로 되고 제가 평상시 항상 야 게임을 하면 즐기고 와라 즐겨라 즐겨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바로 끝나자마자 뭐 축구하러 가고 뭐 이러더라고. 진짜 아 이거 테니스 즐기는 게 아니라 소풍하는 느낌으로 시합을 나가는구나. 아니 저렇게 바닥이 얼었는데 저렇게 할 일이야 지금? 그런 것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좀 오늘 같이 미나랑 해서 이렇게 웜업부터 짧은 대사 오케이 오케이 우와 오 자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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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와 어, 왜 이렇게 잘해 좋아 귀엽게 치네 테니스를 쭉 그렇지 좋아 좋아 오. 컨트롤 잘하네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오. 오, 좋아 오, 좋아 멋있어 아니, 미나 치는 거 보면 테니스 자, 치고 그렇지. 싶어요 어, 자 좋아서 별로 아, 봐봐 이런 거 잘 쳐놓고 이렇게 찬스 볼에서 미스 나오면 아쉽잖아 그지? 그럴 때 조금 더 집중 잔소리 등졌어. 잔소리 등졌어 안 들어 어이 누가 오나 봐요 어이 안녕 누구예요? 친구인가? 아, 뭐야 야 창현아 너는 테니스장에 오랜만에 왔지? 어? 엄청 오랜만에 왔지? 성훈이보다 더 오랜만이지? 안녕하세요 이영택 선수의 큰딸 이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택 아들 이창현입니다 아, 다 모였네 첫째 둘째 미나가 형이랑 가장 많이 닮았네요 그치 오, 그러니까요 첫째랑 둘째도 미국에 있을 때 테니스를 같이 했었죠 셋 다 테니스를 했어요? 조코비치하고 첫째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게임의 승부욕이라든지 집중하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건 송은이가 좀 더 나아요. 송은이는 게임을 좀 잘했었어요. 네. 우선 레벨이 되게 높은 대회는 아니었었는데 네, 거기까지 우승을 했었죠. 네. 창현이는 사실 테니스를 하면서도 코칭하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 되게 이제 좀 더 어린애였는데 가르쳐주고 하면서 걔네 엄마한테 이제 아르바이트 용돈 받고 그랬었어요. 네. 아카데미 할 때 이후로 처음이잖아, 그지? 너무 좋아 지금. 창현아 기분 어때? 창현이는? 창현이는 기분 어때? 몰라. 너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눈으로. 어? 아니야. 아빠 기분 좋으시네. 네, 저게 미국 있을 때 말고는 처음이에요. 너는 기분 어때, 성원이는? 아빠랑 칠 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아니 근데 안 하니까 아빠가 뭐 이제 잔소리 할 일도 없고 오늘도 잔소리 할 것 같은데 어? 오늘도 잔소리 아니야 잔소리 안 해 잔소리하고 왕따 시키 지금은 테니스를 안 하나 봐요 예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 한참 시합도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선수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성훈이.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미나한테는 그냥 놀다 와, 즐기다 와. 이제 이러는데 이제 이게. 정말 즐기다 오는 거 즐기다 놀고 오고. 진짜 놀고 오고. 네,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소녀야, 소녀야. 예, 뭐. 그 가는데 이제 뭐 축구공 챙겨가고 배드민턴 채 챙겨가고 막. 아, 놀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지. 오. 그렇지. 자. 아. 오, 야. 오, 야. 오, 굿샷. 오, 야. 오, 굿샷. 굿. 오호. 어릴 때 배우면 오야. 몸에 남아있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야. 성훈이가 슬라이스도 좋아져 버렸네. 힘이 생기면서. 욕심.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겸손해라. 공을 치면 저도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계속 그걸 지적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아는데.
송은이를 형이 은퇴시켰네 그냥. 자 이창현 고객님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지 아지야 뭐야 아지야 어디로 가 오 야구 저 뒤로 넘어갔어 오 아니 창현아 조금 더 앞쪽으로 스윙 앞쪽으로 어이구 야야야 어이구 야야야 창현아 아빠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잔소리를 듣지 마라 잔소리가 아니라 아니야 이쪽으로 자꾸 오잖아 그러니까 공이 왜 이쪽으로 올까 그러니까 맞을 때 너무 앞쪽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그래 아 이거 봐 또 이리로 하지 알았으니까 그만 아빠 잔소리 아니다 잔소리 아니야 아 체력이 없어 힘든 거를 즐겨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힘든 거 즐기래 아 진짜 그런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다 몸 풀었어 너희? 아 풀렸어 자 우리 게임 한번 하자 팀 어떻게 짤 거야? 너랑 해야지 오~ 벌칙이 엉덩이 맞추기 몇 개씩 할래 몇 20개. 개씩 야 자신감 20개? 진짜?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왜 니네가 이겨? 아빠가 있는데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멋있다. 역시 미나. 아 미나 귀여워. 역시 귀여워. 멋있어. 되게 멋있다. 또 다르다 느낌 다르다. 테니스 라켓 들 때가 제일 멋있어. 진짜. 다르다. 운동선수는 네. 다 그런 것 같아. 자기 분야 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생각해서 언니가 잘 될 수 있어. 서브게임 따고 들어갈래? 아, 그거 언니가 해. 어? 아니, 너가 해. 너가 할래? 언니 먼저. 먼저 치고 시작해? 아, 언니 잘할 수 있긴 해. 자신감. 자신감이 없어. 남자는 뭐야? 자신감, 남자는 자신감. 아빠 이렇게 자신감 이렇게 하고 안 못 들어가면 창현아! 아빠야! 아, 못 믿어. 야, 준비. 플레이! 00 first serve. 됐어, 뭐 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됐어. 오. 그렇지. 됐어. 됐어. 잘하네. 백핸드를. 됐어. 넘겨. 그렇지. 좋아. 됐어. 준비. 창현아, 준비. 원래 EJ 복식 하면은 못한 사람한테로 자꾸 주잖아. 그렇지. 됐어. 아! 아! 나 누나한테만 이거 발리 계속 던져야지 이거. 아빠야, 봐봐 잘해. 민아야. 오. 요거 어때? 요거. 오야. 요거 어때? 요거. 오야. 왜 이렇게 잘해? 잘하는데. 오. 지금 안 세워요. 그 뚫리지 않는 벽 들어봤지? 통곡의 벽. 그렇지. 너의 주특기는 발리였다고. 통곡의 벽. 됐어. 오, 잘한다. 아, 느낌 좋았는데. 아, 언제 창현이하고 하면 해야겠는데. 누가 너 통곡이는지. 아, 느낌 좋았는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야. 어, 멋있어. 아, 저건 잘 친다. 아, 멋있어. 가볍다. 오! 와! 됐어! 아, 누나 거에선 안 되네.
아무리 통곡의 벽이라도 강하게 날아오는 건 못 맞겠더라고. 야, 내가 슬라시로 내가 싹 깎았거든? 야, 그거 치네. 네. 어, 들어갔다. 오우씨. 오우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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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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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우와. 우와. 찌라! 우! 찌라! 와! 찌라!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좋아졌잖아요, 애들이. 라켓을 휘두르는 그런 힘, 그리고 이제 공 파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운 그래도 기본이 있어서 되게 잘 쳤어요. 지금 풀스윙 할 수 있다는 게. 오. 그렇지!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 야야야! 야! 야야야! 야! 야! 야야야! 야야야! 나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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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무라이! 나무라이! 이쪽이지! 나무라이! 나무라이! 이쪽이지! 와. 나이스, 나이스, 미나. 아, 미나. 이게 멈춰.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 야! 아! 엄마 나 우승했어. 엄마 나 우승했어. 아, 기분 좋지. 아, 잘했어. 잘했어. 좀 재밌었고요. 이겨서 오빠가 별도 많이 안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럼 오빠한테 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쳤는데 그걸 잘 받긴 받았는데 미스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기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개야. 어? 잠깐, 20개 옆에다가 빼놓고 해. 아니, 우리가 속을... 하나 칠 때마다 카운트 할게. 아니야, 아니야. 빼놓고 해. 너희 속일 것 같아. 20개 딱 옆에다가. 너네 속일 것 같아. 이성훈, 20개 맞지? 맞아. 아, 이거 되게 겁나는데, 이거. 아, 이 테니스 플레이. 벌칙이야, 이게. 우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테니스를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많이 해요, 벌칙으로. 오. 네. 연습도 되겠다. 네. 나 엉덩이 맞추기가 네. 뭐지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정말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저거 엄청 좋아해요. 애들, 어린 애들은 더 재밌어요. 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플레이! 누가 꼰 어디가? 갈게! 내가 어디 갈게! 아니야, 같이 해도 돼. 오케이! 신났어. 아! 어? 바로 맞췄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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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몇 개 놓는 거야, 얘가, 20개. 아! 야, 여기 몇 개 놓는 거야, 얘가, 20개. 아! 이쪽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좀 흉하긴 하네요. 저거를 그러네.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겠네요. 좋은 추억도 만들고, 언니랑 오빠랑 저랑 셋이서 다 같이 해서 아주 재밌었어요. 아니, 벌써 즐기는 운동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 가족과 함께 또 즐기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오! 어, 또 게임하는구나. 아, 집에 와서 테니스 게임이야. 또! 창현이가 테니스장에서 졌잖아. 창현이가 복수전을 하고 싶은 거지. 저게 둘째가 저 게임을 하는 거는 제일 잘해요. 제가 모든 게임을 제일 잘해가지고 저 테니스 게임도 창인이가 제일 잘해요. 어? 오케이 두아 어? 오케이 두아 엄청 못한다. 이거 놀리는 거 봐. 약간 예, 자주 시켰어. 슬슬 이제. 와. 아니 쟤 왕띠고 뭐해? 아 저번에도 졌으면서. 빨리 A 눌러. 조용히 안 거. 얘네 싸울 거면 그만해. 조용히 안 거. 얘네 싸울 거면 그만해. 한마디로 끝났어요. 안 싸우는 건데?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 충돌. 남매의 실제 모습이야 엄마 이게. 아 매치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끝. 승리. 게임은 다르네요. 아, 나 한 손으로 했어. 한 손으로. 야, 야 그럼 이거 한 손으로 해야지 두 손으로 하냐? 게임에선 내가 다 왕이야 이 집에서는. 이럴 땐 진짜 아빠야. 항상 오락만 자기가 컴퓨터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 게임도 만들고. 저거를 둘째가 만든 게임이에요. 아 진짜요? 지금은 로봇에 많이 관심이 있고요. 코드도 좀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 대박이다. 어, 저런 거 좀 좋아하는구나. 맞아. 우와, 우와. 오. 저 대회도 나갔었거든요, 로봇 대회. 와. 어, 새로운 또 재주네요.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자, 난 매운 걸 먹겠어. 이걸로. 오! 이걸로. 오! 이거 처음 따르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유, 엄마도 내가 상 안 내시고 어, 잘 닦아주시네요. 카메라, 촬영도 아니야? 하고.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보통은 네. 아유, 이렇게. 너가 닦아 이렇게 되는데. 어, 조심하랬지. 참는 거거든요. 조심하랬지도 참는 거거든. 이거 처음 따르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근데 내가 당첨됐어. 아. 아 오빠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거 원래 많이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스? 어머 소스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거의 미나는 소스 맛으로 먹는데? 너무 짜릿짜릿. 야, 너 그건 너무 많지 않냐? 적당해. 적당해? 응. 맛있어. 아유. 민아 진짜 맛있게 먹어. 제일 귀여워. 안 귀여워. 송은아, 테니스. 선수로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조금 민아가 열심히 안 할 때. 왜 민아야 기준이?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있어 그런 게 테니스가 힘들기도 했지만 아빠 잔소리 때문에 간 거 아니고? 그것도 있긴 해 그게 제일 큰 이유야. 야 잔소리 어떻게 안 듣고 운동을 하냐? 그게 아니야 테니스 선생님 코치님이 얘기를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아빠는 너무 길게 설명을 하고 나도 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다시 짚어갖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태가 말이 좀 길긴 해. 맞아. 네. 아 이거 어떻게 짧게 얘기하죠? 어, 그랬구나. 대회를 나가서 져도 되는 그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가 지면 되게 속상해하는 스타일이잖아. 너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약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말이 너무 길어. 지금도 말이 너무 길어. 테니스장 달려오고 딱 하면 심장이 두근대는 거 알지? 그냥 아, 또 왔다 이 기분 느끼면서 오늘은 얼마나 많이 뛸까 약간 이런 두근거림 그것도 너무 싫었고. 근데 아빠도 그랬었어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잖아.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어, 결정적인 이유 되게 많았는데요. 아빠가 테니스 선수고 거기서 코치로 계셔서 부담감도 있어서 많이 힘들었고. 그럴 수 있지. 어렸을 때부터 미나는 되게 공놀이 좋아한다, 운동신경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운동은 미나 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저 얘기를 내가 들었었더라면 테니스를 그만두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첫째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그 미국에 가 있었을 때도 다른 애들도 사실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얘는 내 애인데 더 잘해야 된다. 어, 조금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좀 더 힘들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때는 정말 화도 냈지. 와,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딸이니까 이제 더. 아니, 그때는 송은이가 더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그것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강하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강량 그 강하게만 이제 제가 마이클 창 그 아시죠? 마이클 창 선수는 뭐. 17살 때 그랜드슬램 우승을 했거든요. 사실 그건 엄청난 기록인데. 네, 엄청난 거죠. 마이클 창 딸하고 네. 미나하고 같은 대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시합 끝났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어? 마이클 창이 이제, 보더니, 하나 먹어도 돼. 이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가, 애한테 아이스크림 하나가 왜 그렇게까지 저거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정도까지 가려면, 6, 7살 이때부터 벌써 관리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체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그러니까, 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미나가 모든 엄마 아빠의 DNA를 다 물려받았다. 좋은 걸 다 받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어요. DNA 근데 검사하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다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럼요. 근데 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디션 보러 왔을 때 한국으로 오디션 보러 왔을 때 근데 그때 막 가슴 두근거리고 안 그랬어 그때는? 그때는 설렘이지 설렘. 근데 그 테니스장 공포 공포. 그러니까요 설레임에 그게 좀 달랐던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운동보다는 이제 연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웹드라마 하는 오디션을 본인이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어머. 웹드라마 오디션을 보러 왔었어요. 미국에서 혼자. 대단하다. 너 3월에 독백 대회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응. 내가 이 내용 설명을 해줘? 어. 아빠를 내가 변호하는 거야. 아빠가. 아, 자식이 변호사야? 어. 아빠가. 아빠가 뭐 잘못했구나. 오, 소원이 또 올라 그래야. 아빠 생각했어, 그래서? 아빠가 누명을 쓰고. 아빠가 누명을 썼는데 내가 누명을 쓰는 건 아니잖아, 지금. 야, 야. 감성이 풍부하네. 나는 근데 이걸 아빠라고 이입하고 하면 이입이 안 돼.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고 아빠가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이입이 안 돼. 잘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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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지. 아 그래. 근데 눈물 흘린 게 벌써 이입이 됐잖아. 한번 읽어보라니까. 문자예요, 문자예요. 됐어? 이거 이렇게 했어? 빨려. 43년 전 한 소년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43년 전 한 소년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불의를 보면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근데 웃을 것 같아 미안해. 웃으면 더 혼나잖아. 아이스크림 먹자. 다 빠졌어요. 야, 저런 분위기에서 못하지. 아, 못하지, 못하지. 아, 왜? 안 먹은 너, 너가 얘기하는 걸 지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괜히 엄마가 딱 눈물 흘리면 너를 보면 안 되니까 그 입에서 지금. 그리고 이내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 상해치사 누명을 쓰고 3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전과자라는 평생 낙인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제 아버지의 자비공 이용성입니다. 제 아버지의 자비공 이용성입니다. 아빠 아니잖아. 어우야, 왜, 왜 울어? 어, 세상에. 막상 들어가보니까 막 떨리긴 했는데. 근데 또 하고 싶은 걸 찾았네요. 진짜 기본 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송은이는 엄마의 피를 많이 물려받았어. 엄마가 한국 무용 했었거든요. 한국 무용 출신에서 그런 연기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는 내가 볼 때 엔터테인으로 물려받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센스와 이런 것들. 윤준이가 그럼 오늘 1일 코치. 우와. 축구를 잘한다면 순발력 스텝이랑 대박이다. 스피드 훈련이랑 허벅지 훈련은 엄청 좋은 거야. 자, 준비! 고! 안 돼! 나이스! 준비 안 돼! 피지컬! 진짜. 피지컬! 정말 이기고 싶었던 거야! 진지하게!
아, 윤준이. 아. 네,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야, 또 뭐 본다. 축구 보겠지, 축구. 아, 아 역시다. 아, 너무 매력적이야. 윤준아, 뭐해? 응? 나 충암이랑 할 때 경기 보고 있어. 아, 진 거 몇 대 몇 났지? 13대 0. 와, 충격적이다. 충격적. 어떻게 13대 0이나. 어? 13대 0 났다고? 어? 잘하는 팀인가 봐요. 상대 팀이 전국에서 거의 가장 탑. 네, 아주 잘하는 팀이에요. 야, 그래도 한 골도 못 넣고 13대 0으로. 네, 네,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아, 저러면 좀 상처받지 않아? 네, 많이 힘들어지지. 빠지지. 아, 먹혔구나, 이때. 어떻게 먹었어? 아니, 어떻게 먹는 게 뭐가 중요해. 13골이나 먹었는데. 아, 진짜 답답하다. 충격적이. 윤준이죠, 10번. 아니, 윤준이도 잘하는데. 상대방도 빠르다, 해. 네, 친구들이 피지컬도 좋고. 아, 눈도 왔구나. 눈이 되게 아팠겠다, 진짜. 눈 내리는 게. 눈은 끝내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를 했어요? 아니, 뭐, 아니, 눈인데도 저렇게. 너무 최악 조건이었다. 네, 좀 많이 울었어요. 윤준이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저녁도 안 먹고 바로 또 축구화를 신고 예,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하고 그때 아마 11시 반에 잤나?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와, 하나도 템 빨아. 지고 와서? 응. 속상하고 화났어요. 와, 윤주일 남달라. 힘 빠져서 오히려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안 하고 그냥 자고 이럴 것 같은데. 그 화를 저걸 푸는구나, 운동하면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냥 화났어요, 완전. 아빠가 또 같이 가서 해줬네. 그래도 뭔가 같이 해줄 수 있는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오늘 이길 거야. 에이, 뭘 또 이겨. 6시에 하자. 오늘 이긴다고? 큰 점수 차로 져가지고 제 감독님한테 경기 한 번 더 해달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잡아주셨어요. 이야, 대단하다, 윤준이. 그 어린애들이 한 번 지면 주눅이 들거든요. 저딴 팀들한테. 그게 없어요. 근데, 학생인데 마인드가 선수급인 것 같아요. 맞아.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좀 하세요, 형, 제발. 저거 좀. 저 우리 집에 두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아. 아, 저 밴드. 그렇지, 저런 거. 저렇게 하면 이제 빨라지기도 하고 슈팅도 강해지고. 자, 윤준아. 훈련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응. 어? 아빠랑 운동하러 가자. 네. 좋아? 정리 좀 하고. 좋아해. 아빠가 같이 훈련 가자고 하면 윤준이 엄청 좋아해요. 그럼 운동하러 가자. 오케이. 눈에 티 광고 하는 거야, 티 광고? 경기장 잘 봐야 되니까, 윤준이. 자, 여기서 그대로 헤딩 넣어봐. 네. 골! 자, 달려들고! 아, 눈을 감는다. 이러니까 13대 0으로 지지. 맞아요, 아니에요? 네. 자, 다시 헤딩. 저 맞지 게 싫을 것 같아, 나는. 13대 0. 컴온, 달려오면서 헤이. 아, 진짜.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3대 0으로 안 되겠다, 윤준아. 헤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던져보세요. 이거 보세요, 컴온. 헤이, 가야 돼. 오, 아빠 부담스러워. 가야 돼. 가야 돼가 아주 그냥. 아빠. 어딜 가, 자꾸. 마지막에 와우 이걸 해줘야 돼요. 에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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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 준비, 고! 그렇지. 하나, 열 개. 아, 저 중심을 둘, 잡으면서 와, 밸런스를 잡고. 밸런스 운동. 우와. 셋. 뭐, 전체적인 뭐, 균형 잡기. 뭐, 밸런스가 또 중요하니까. 저런 걸 해줘야지 옆에서 누가 몸싸움을 쳤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패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강하게 밀어. 넷! 아, 10대 6! 아, 아빠가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아빠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10대 6! 지고 있다고! 11대 6 지고 있다고! 접지 10조! 아 진짜 그러니까 침상대형으로 치지! 아 진짜 그러니까 침상대형으로 치지! 아 열받아! 저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선을 넘었어. 이제 아빠가 아빠가 이제 여기까지가 너무 즐거운 곡이었는데 이걸 넘었을 거예요. 이제. 정도 거 선! 아 이래가지고 뭐 안 돼요 지금. 실점을 먼저 했어. 알겠어. 지금 상황이 3대 0, 4대 0, 5대 0이야. 훈련이나 해. 훈련이나 해. 훈련하라고? 열받았어 지금 열받았어. 저때 화 좀 많이 나 있더라고. 아. 그런 모습 좋아 지금. 지금 화가 나 있어.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 웃음이 나와? 화나지? 오케이 집중. 좋았어. 그렇지. 어? 이거 패스가 뭐야 이게. 그래 친구 20대 왜 10이야 지금 민주야. 20대 10. 헤이 컴온 컴온 헤이. 그래가지고 안 돼. 에이 이래가지고 안 돼요 지금. 빨리 집중하세요.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기분도 좀 감정선을 좀 약간 좀 건드리긴 했었는데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상황이 좀 좋은 상황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방법들을 좀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아프네. 아, 마르고. 열 받았거든. 안으로 치고 가면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은데 그 결정적인 게 많았어. 그치? 근데 성공을 못했다고. 그럼 여기서 지금 아빠가 패스를 줄 거야. 그럼 치고 오면서 잡으면 치고 오면서 왼발로 오든 오른발로 그렇지 그렇지 약간 좀 반박자 빠르게 슈팅 오케이? 좋은 선수에 좋은 아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최고 스승인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타이밍 좋았어. 그렇지 민준이 진짜 국대에서 볼 것 같아요. 멋져. 그렇지 굿. 좋았어 지금 거 너무 좋았어. 에이 하이파이브 그만. 아 세상에 시안이가 하는 건데. 아. 저 진짜 화 나는 거 알죠? 제 내심 좀 예,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좀 풀어보려고. 장난친 거구나. 예. 집중해. 고. 그렇지. 오. 좋았어. 지금 완전 좋았어. 아. 아 또. 아 또. 죄송합니다. 오케이. 혼자서 하고 혼자서 오케이 자, 하고 막 고! 마무리 해야 돼. 그렇지. 오. 또 이번에 또 설마 설마. 오. 헤드트릭. 아 뭐야? 아 풀린다 안 풀려. 오늘 안 풀리는 날이네. 아 지금 그림이 지금 16개 형이야. 안 풀려 안 풀려. 이겼다. 거기서 묵을래고 이제 너. 자 임재다. 네. 오늘 아빠랑 오늘 훈련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아빠도 너무 짓궂게 막 너무 막 강하게 이렇게 좀 세게 한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었어? 그치. 세진 않았는데. 응. 아빠 말하는 게 화나요. 아빠 말하는 게 화났어? 네. 미안해. 저렇게 이야기하고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아유 그러면 오늘 솔직히 충함 이길 거예요. 긴장 안 돼? 아빠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너무 아빠에 대한 생각하지 마. 윤준이만 생각해. 아빠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또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알았지? 꼭 당일 때 아빠는 축구도 하지도 않았고 축구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윤준이가 지금 더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뭐 신경 쓰고 긴장하고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아유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빠. 너무 따뜻한 말이네요. 진짜 멋있다. 아무래도 이제 좀 13대 0으로 치고 다시 복수전을 준비하니까 그래도 좀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아유. 싶었어요. 네. 멋있어요. 오케이. 자 좋았어. 오늘 고생했어. 오늘인가요? 노력전 당일입니까? 네네. 네. 잘했으면 좋겠다. 되게 뭔가 뭔가 멋있어 보이네. 네, 체계적인 느낌이 다 몸 푸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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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0으로 이겼었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대 몇? 9대요.
저번에는 13대 0이었는데 오늘은 왜 9대 0이에요? 방심하면 안 되니까. 겸손하게, 야, 겸손하게 9대 0도 좀 큰 건데. 그러니까. 와, 정말 너무 잘하고, 전체적으로 조직력도 되게 좋은 팀이었고, 또 선수들이 좀 더 뭔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 자체가 선수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 참, 이 팀은 진짜 강팀은 강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강 상대팀이네요. 긴장됐어요. 키가 너무 커서 중앙이. 근데 더 큰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오늘 이길 거예요. 아우, 좋아. 근데 아, 기분, 아, 정말 안 좋았어요. 많이 잘하는데 저희가 오늘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야돼! 가야돼! 네. 애기들 좋아하네요? 지원이. 패스믹스 하지 말고 우리 플레이대로 하자. 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열심히 뛰어주고 패스믹스 하지 말고. 화이팅 하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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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예! 예! 화이팅! 오, 멋있어. 우와, 영화 같다. 주장이에요? 주장. 그러니까 주장이니까 더 이게 마음이 아팠나 보다. 긴장됐어요. 다시 복수할 생각이 기분 좋아요. 오, 야, 윤준이 멋있어. 자, 시작됐습니다. 쳐, 쳐, 쳐! 몸놀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 우와. 우와. 오. 야, 몇 명? 몇 명을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시동이 좋아. 많이 부드러워졌어. 목이 바짝 올라와 있어요. 네. 일을 제대로 가라네요. 야. 잘하는 선수한테 전담 마크가 붙죠. 아, 그렇죠. 저 시안이라는 친구가 되게 또 잘하는 친구예요. 예. 진짜 그림자 같아요. 아, 저렇게 붙어 있으면 진짜 화가 난다고요. 아우, 열받아 그렇게 하면. 우와. 빠르다. 아씨. 아씨. 열받았어. 아, 저거는 그냥 찐으로 나오는 거라. 그럼요. 이해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저건 이해하죠. 그 친구는 수비였고, 저는 공격이었는데, 달리기 빠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얘도 빨라. 빠르면 데려다녔어. 나이스! 와, 근데 진짜 밀착마크를 엄청 한다. 배탕이 아니야? 보통 갑이야. 갑이야? 화이팅 해. 얘기하는 거 봐. 축하함스럽게 얘기해요. 저 궁금하거든요. 너 몇 살이야?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키가 이렇게 크면 몇 살이냐 물어보고 궁금하거든요. 오, 저런 게 있구나. 열받아! 아. 열받아! 뒤에 선수를 놓쳤구나. 네.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1분을 남기고. 진짜 잘했네. 1분 남겨놓겠구나. 네, 끝까지. 끝까지. 네. 지금, 지금! 좋아, 윤준아! 지금! 야, 씨! 왜 넘어졌어? 또 23번 친구. 아, 23번 애가 온 거야?
와, 대단하다. 네. 시안이라고, 시안? 네, 시안이. 시안이라고, 시안? 네, 시안이요. 어, 시안이 이름이 공을 잘하네. 시안이가. 시안이 잘하네요. 네, 공을 잘 시안이가 잘하는 애인데. 야, 이제 1등밖에 안 났어. 야, 화이팅이야, 화이팅. 그러니까 쟤네 전국 1위야. 우리가 전국 1위 한번 꺾어보자고. 아, 어? 우리가 충분히 이겨. 야, 일단 화이팅하고 무조건 지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멋진 주장이다, 멋진 주장. 근데 13대 0으로 졌을 때보다는 그래도 전반에 1대 0이면은 승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좋은 거죠. 그래도 그때보단 조금 더 예, 경기력 부분이나 본인이 준비한 거를 그래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잘한다. 오, 킥이 너무 좋다. 아. 상대가 강한 팀이니까 득점하는 것도 어렵고 이기는 것도 어려워. 따라잡을 수 있다, 더 열심히 하자. 아, 근데 계속 저런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런 게, 우리 뭐 화이팅 하자, 자신있게 하자, 뭐 괜찮아, 이게 듣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어떤 리더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진짜 훌륭하다. 야, 어? 어, 얘? 우와. 1대1 찬스인데? 와. 1대1 찬스인데? 와. 찬스인데? 와. 후회다.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은데 성공을 못했다고. 들어 확실하게. 그렇지. 연습 많이 했잖아요. 소리 나는 거 봐라. 충암이 강한 팀이어서 골 넣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충암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올랐어요. 저 윤준이 세레모니 처음 봐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더 감격스러웠던 건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끝까지 도전을 했는데 그걸 성취했을 때 그러면서 또 주위 친구들까지도 동료들이 많이 또 기뻐해주고 감정을 자제는 했지만 네, 속으로는 너무 많이 기뻐했습니다. 온다 온다 와. 쫙 올라온다. 아, 아, 좀 너무해. 원래는 세리머니를 잘 안 해요? 네, 거의 잘 기존에 골을 많이 넣는 편인데. 선수들은 잘 안 하죠. 본인 얘기? 아이고. 야, 위험한 상황인데. 아, 잠깐만.
아이고. 야, 위험한 상황인데. 아, 그냥. 우와. 오, 들어갔다. 와. 와, 저렇게 때려버리네. 네, 지금 이제 실점 장면도 상대를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아. 슈팅이 너무 네, 상대 거. 움직이는 거 보고 정확하게 네, 임팩트 있게 잘 갖다 대더라고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맞아요. 공격. 잘하네요. 그만해. 괜찮으니까 꿀 먹어도. 이제 계속 때려. 슈팅. 오. 와, 보세요. 진짜 잘하네.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패스. 이 패스가요,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의 패스예요. 네. 그 골키퍼하고 최종 수비 그 사이에 패스를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아는 거네, 쟤네들. 네. 알고 해요. 알고 해요.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골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둘 다 다 아는 거고 맞아요.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와, 멋있다. 윤준아, 잘하고 있어. 좋아. 조윤준. 아우, 숨소리 봐라, 윤준이 그냥. 써니! 써니! 어머, 어머! 어! 써니! 어머, 어머! 어!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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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와! 어! 와! 아씨. 나이스. 와, 멋지다. 텔레스코어로 끝났네. 네, 상대 이. 팀 다 너무 잘했네요. 강팀인 게 느껴진다, 그죠? 다친 사람 없지? 예. 감독님 입장에서 마음에 들어, 오늘. 예. 그때 별내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무기력하게 진 것보다는 오늘, 잘했다고 생각해. 예. 저 어른스러운 막. 예. 은준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 왜? 이렇게 또 약간 기분이 안 좋아.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 으으, 울지 마, 울지 마. 아, 또 한 명 항상 울면서 나와. 아, 아유, 재밌다. 운동선수의 숙명입니다. 아, 반하고 웃어, 반하고 웃어. 아니, 진짜. 한팀원. 매매.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는 결과가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이 그만큼 또 준비도 많이 했었고.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잘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항상 옷 갖고 와서 응? 많이 아쉬워?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저 때문에 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너무 아쉬웠어.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승부근성? 네, 승부욕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선수라면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윤준이뿐만 아니고 같이 뛰었던 같은 팀 동료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진짜 대한민국 축구 미래가 또 밝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어. 운동선수 너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꽃 미래를 받고 두 팀 다 최선을 다한 경기였어요. 너무 잘했어요. 윤준이 괜찮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래도 좀 좋아졌고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그 오히려. 경기 이후로 팀 선수들도 그렇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 팀, 뭐 충암이라는 팀을 또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 만나면 또 설욱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가 그 최소한의 그 어떻게 보면 먼저 자리를 한 운동 선배로서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종목과 상관없이
노력까지가 내일이고 결과는 내일이 아니다. 얘가 또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어록 학원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한량이다. 아, 근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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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마무리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이름 피니싱, 굿피니싱. 오빠 이제 뺏으러 갈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우 삼촌한테 오늘 일일 수업을 받을 거야. 관리슛 하고 저 승부형 어떻게 할 거야? 자, 이제 2대2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요? 나 빨리 막아. 왜? 줄이 막아, 줄이. 거기 슈팅.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가족이에요. 오, 농구는 또 새롭네요. 오늘 새로운 슈퍼 DNA 소유자 찾아왔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